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그 개장초동시효과에 굉장히 크게 갭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시작이 됐어요. 3.54면은 시간에서 형성해 놨던 오란 강세, 대략적으로 이제 60만 주 가까이 시간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전거래,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한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23,150원 기준으로 마감을 지어놨었단 말이에요. 전거래일이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가 22,600원 대비해서 550원을 들어 올려놨으니까 2%대죠. 거래량 57만 주예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 올려놓고, 오늘 그 동시효과 기준이 23,150원이 아니라 23,400원으로. 거기에 이제 1분 봉 보시면은 계속 그 공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프로램 쪽을 다시 한번더또 보여드릴 텐데, 프로램 쪽의 흐름도 부정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 일단은 프로램이 월등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전 고점 24,850원은 뭐 넘길 수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24,850원은 넘길 수 있다. 누적 수급이 뭐 월등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오늘 그 마감 때까지 거래량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뭐 2천만 주, 1,500만 주, 2천만 주는 뭐 월등히 좀 실려 있는 거고요. 월등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지금 프로램 쪽도 오래간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오늘 좀더 높일 수도 있다. 비중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채우시는 위치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봉 기준에서 이제 매직계산기부터 한번 볼 텐데, 좀 전에 이제 57분에 또 끊어놓은 매직계산기는 24,500원이고요. 지금 기준에 뭐 다시 한번 놓고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4,650원의 기준이고요. 프로램 쪽이 40만 주때 50만 주 가까이 매도해서 80만 주 가까이 매수해 130만 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13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130만 주를 또 두들겨 팔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평균 단가 23,000원 정도로 잡아놓고, 오늘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오늘 지금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은 지금 뭐 충분히 터져 있다. 가장 많이 터져 있다. 이건 이제 그 전략적으로 우리가 주도주로서 30%까지 채우진 않지만 20%예요. 수익이 일정 범위 확정이 되고 나면은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진칼처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는 주력주는 아니더라도 편입 강도를 높인 쪽 기준에서 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 범위의 기준을 나는 꼭 차익 실현하겠다 그러면 고점 대비 5%로 열어놓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오히려 비중 유지, 비중 없으신 분들도 지금 스타트 범위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 쪽을 오늘 뭐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개장 초부터 우리는 편입을, 신규 편입을 또 잡아갔고, 또 기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죠. 눈에 보이는 기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되더라도, 그건 이제 좀 아쉬운 거고, 매도로 전환돼서 밀고 내려가면 뭐 솔직히 얼마나 밀고 내려가겠어요, 제가 내려가는 폭이. 그래서 일본봉의 흐름에서 개장 초에 잘 따라 붙었고, 지금 뭐 원하는 수익 범위까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니지만, 주봉 단위에서 엄청나게 이쁜 그림이 형성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봉 좀더 보시면
요 고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넘긴다라고 봐요.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 물량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예?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 저 고점을 당연히 넘길 수 있다 봐야죠, 수급 논리.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일단은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24,300원, 뭐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눌려주면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눌려주면 눌려줄수록 고마운 흐름이 되죠. 대신에 이제 수급이 꼬이지 않는 상태에서 눌려야죠. 눠릴 때도. 그렇게 해서 24,100원, 이렇게. 절반과 3분의 1 지점. 뭐, 전일 대비해서도 놓고 봐야 되는데, 굳이 전일을 볼 필요가 있을까? 전일 종가. 전일 종가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이 수급, 거래량이나 프로그램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준 거래량 50만 주면 돼요. 거래량 다 터져 있으니까 오늘 뭐 당장 어마어마한 거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준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준 거래량 부분은 50만 주만 일본 봉상으로 50만 주도 많은 거지 사실. 터지면 되고 영선 위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래량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5분봉도 이제 좀더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쁜 위치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분봉 설정을 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의 차이가 오늘도 이제 개장초 기준에서 계속 그렇잖아요. 개장초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두산 중공업 얘기 다 듣고 전략적으로 잡아가고 들여다보고 문자 사인만 오늘 몇번 나갔어요? 문자 사인만 지금 세 번? 그죠? 세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리 이 가격대 저 가격대를 다 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찍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23,000원대, 23,500원, 400원 그리고 24,000원 기준에서 20거래일 고점 24,150원을 넘기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긍정적이니 지금 우리는 들어갑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단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제 24,300원 그리고 24,100원 기준에 지지라인 지지라인이라고까지 또 없고 80만 주를 넘겼어요.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내려와 주면은 오히려 비중 적으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거래량 부분이 100만 주만 실려도 되는데 100만 주만 실려도 돼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마감 때까지 뭐 2천만 주는 당연히 실리니까. 근데 이제 명목적으로 150만 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일단 100만 주만 실려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매직 시그널이 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선 위죠. 영선 위쪽에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만 나와도 편입의 기준이 되고 크로스까지 나오면 이제 좀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세를 지금 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단 동반적으로 만약에 미끄러지고 눌려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30분봉도 한번 볼까요? 30분봉. 왜 30분봉 뭐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이제 지난 13일부터란 말이에요. 13일부터인데 흥분할 수 있는 위치의 거래냐라고 했을 때 상당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점을 놓고 볼때 앞전에 거래량들을 다 뚫어주고 이런 거래량 500만 주 30분봉 기준에 그걸 뚫어주고 시그널 발생 시원하게 해주고 그 뚫어주는 역할을 프로그램이 다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고점을 당연히 잘 넘겨주고 있고 20거래일 고점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못 잡아간다. 지금 맨 처음부터 오늘 처음 보고 이거 매수한다 그러면은 편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보고 매수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위치가. 근데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지난주에 이제 한주 쉬고 가기 때문에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느냐, 물량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수급 논리잖아요. 100만 주 넘기고, 100만 주 넘기고 움직임을 주니까, 아싸, 뭐, 최소, 오늘 기준에서, 최소의 범위는, 일단은 어찌됐건, 오전 고점, 개장 초 고점 넘기는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최소의 범위는.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까지도. 지금 이 정도 강도라면은. 그래서 요 기준의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제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주봉상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앞전에 저 거래대금을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 그래서 이 흐름이면 이제 거의 정점 인식이 잡히는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4조. 주간단위.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정점 인식인데 지금 초기 스타트 자체가 주간 단위 2조란 말이에요. 2조. 근데 그 수준까지 왔어요. 그 비슷한 수준까지. 그래서 이게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거래량만 대충 보고 거래량 기준이 예전 과거 거래량하고 다르니까. 요 기준이 이제 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번 배운 것처럼 남들은 갭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봤잖아. 종가가 여기인데 시작가가 위란 말이에요. 그럼 갭이 발생된 거지 뭐 갭 없이 시작했나? 갭 발생됐죠. 갭이 발생되니까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띈다라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도 주봉상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걸 굉장히 강조드렸었어요. 요거 샛별형. 샛별형의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는 샛별형이다. 그죠? 그죠?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앞에 거래대금을 지금 넘길 수 있는 위치인데 주봉상으로 이번 주에 넘겨주고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실패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불거질 만큼 불거져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느냐 했을 때 실패가 되는 것도 어려워. 실패가 되는 것도.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24,000원에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매수 사인이 또 나갑니다. 25,000원 넘긴다고 보고 10%까지 이제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수 사인이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자 매매 사인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또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먹거리 기준을 여기서 잡아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산중공업에서 이거 이렇게만 되면은 충분하게 먹거리가 된다. 두산중공업에서 거래대금이 최소 1500에서 2000만 주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 그리고 그 이상이 나올 때 이제 오버슈팅 바라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 1조 넘길 때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1조 넘기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빨라진단 말이야. 그 2조를 넘기면 이제 정점 인식을 잡고 2조를 넘기면 그래서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하고 단가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 방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없으면 이제 비중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두산중공업 편입 단가 및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부담 요인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보셨지만은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저기 앞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지금 이제 뭐 주식수도 달라졌고 그죠? 주식수가 지난 그 5월달에 5월달 기준 잡았을 때 주식수가 4억 2천만 주 그죠? 4억 2천만 주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4억 2천만 주 지금이 5억 1,800만 주 그때가 4억 4,200만 주인가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결론적으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5월달 5월 말 6월 달 그 두산중공업 매직 계산기 확인하면은 거기에 상장 주식수 나와요.
그 상장 주식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4억 4천만 주 아니면 4억 2천만 주인데 그 조금 헷갈립니다. 그 이제 거래 대금 보시면은 그 앞전의 흐름을 넘기는 기준이 물론 이제 거래량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봉에서 놓고 보신 것처럼 거래 대금 자체 거래량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더 치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거래 대금요.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앞부분을 넘기느냐.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주가의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예, 여기서부터 2021년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요 기준의 변동성이 2주,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더블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조가 넘는 종목의 흐름이 순식간에 예, 결론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의 이 지금의 위치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원전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이제 모멘텀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당연히 거래량 부분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 6천억은 무조건 터져야 되고요. 5, 6천억.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조를 넘기고 이제 2조를 넘기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1조를 넘기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그 터지면 안 돼요. 7천억, 8천억 이렇게 터지면서 하루에 뭐 7, 8% 뭐 13% 올라갔다 꼬리 달고 싹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가야죠. 먼저 번에도 좀 가파르게 움직여서 좀 짧게 끝난 거죠. 뭐 오히려 짧게 끝나면은 단기 수익 내고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적적으로 이제 수익이 좀 더 확장이 되려면 이왕이면 단계별로 움직임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찌됐든 월봉 기준에서도 장악형의 기준도 되고 뭐 어마어마함.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 보고 전략 기준 전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9월 이후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어때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서 안 보고 여기서만 보면은 눈에 확 띄는 거래대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눌려질 때 이제 뭐 큰 기준은 아니지만은 종가가 갭을 그렇게 뭐 메꾼 흐름까지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뭐 메꾸면 또 어떻습니까? 추세 약화라고 그랬지 그 부분이 이 추세 반전, 하락 반전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금 고점을 넘겨주는데 마감 때까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놓고 보실 수 있죠. 40만 주 매도 후에서 지금 110만 주 매수 위로 바뀌었어요. 그게 순식간에 또 매도로도 차익 실현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는 드무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수급이냐 또 마감 때 어느 정도 수급으로 형성되냐 요것만 확인하고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뭐 윗꼬리 달리면 몇 퍼센트 차익 실현 이거는 이제 개별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 기준에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잡아간다. 여전히 잡아간다. 여전히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가는 위치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앞전에 그 원고 내용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뒷부분에 숨겨놨었죠. 계속 굳이 이제 우리 전략주를 오픈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잘 숨겨놓고 있었는데 노출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지난번 거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었느냐 이런 기준에 그렇게 해서 저물량 지금 25,000원에 이제 474,000주 저물량 이제 소진시키면 이제 거래가 또 더 수반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잠물량 이제 소진시킨다고 보면 돼. 지금 10시이기 때문에 소진시킬 수 있다. 꼬리가 이제 달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진이 안 돼도 그 다음 추세 범위에 놓고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두산중공업 쪽에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계속 편입 기준 설정을 하고 가져갔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차트 부분에 여기 주봉에서의 똑같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습니다. 5월 26일 날 세페령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세페령의 기준이 완성이 되고 시세가 나오고 꺾였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5월 20일에 1000억 터졌을 때 저게 1200억 정도. 우리는 이제 2000억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3,000원대에서부터 32,000원까지 대단한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고점에서 잘못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점을 놓치게 되면은 32,000원에서 23,000원 내려오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그게 이제 이렇게 20분 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 20분 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일단 어찌 됐건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꼬리가 저렇게 달려요. 일봉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그럼 저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15,000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거의 더블 난 상태거든요. 시가총액 5조짜리 12조. 그럼 저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차익 실현을 안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저 음봉 떨어질 때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음봉 떨어지니까. 저가 메리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23,000원까지 3거래일 만에 깨져 내려온 거예요. 이 그림인 이 차트가 이제 그때 당시 차트를 그려드린 차트고 다시 이제 일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주봉 기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10월달 세표랑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 일봉 지금의 기준에 일봉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전 그 일봉 부분들을 오늘 안 넣어놨는데 방송 원고에 그 넣어주세요. 오늘 어차피 뭐 꼬리가 달리든 어떻게 되든 두산중공업 가져갈 거니까 예전 기준에 이제 일봉이 쭉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봉 뭐 지금 어차피 영상 크기 넘어갔으니까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요날 같은 경우 18일 날 같은 경우에 가져갔을 것 같은데 이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아 저거 물량 못 들었어요. 차익 실현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돼 있고 두산중공업 봅시다. 위메이드 여기서 없으면은 다음번 녹화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두산중공업이 일자별로의 흐름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계속 움직임이 이제 윗방향으로 나오는 기준, 그 기준이 중간에 이제 거래가 둔화될 때는 멈춰 있더라도 거래가 수반될 때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기준점으로 봐야 되겠죠. 지수도 지금 보합으로 잘 땡겨놨어요. 지수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한 번 더 캡처해 놓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 전략 부분 올려드릴 텐데 텍스트 전략 부분도 기존의 두산중공업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21일자에도 텍스트 전략이 있습니다. 그죠? 21일자 텍스트 전략 꺼내 놓고 볼게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뭐 최상일 거고 그죠? 아이고 아이고 마우스를 오늘이 이제 25일입니다. 25일이고 매직 계산기 부분 24,000 아이고 이거 넌 왜 이리로 돼 있니? 24,800원 850원 공방 여기서 이제 캡처를 뜨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면서 안 사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야 프로그램이 사든 누가 사든 사줘.
그게 이제 그 심리라는 건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야, 이거 왜안 써줘? 빨리 사줘. 빨리 넘겨줘. 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샀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별개로 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샀다고 해서 누군가가 사서 나를 차익실현하게끔 해준다? 그건 이제 소형주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고, 소형주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대처가 안 되는 거고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 방 안에서 이제 뭐, 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런 기준이 잡히잖아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시세 왜곡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5,000원에 저물량을 누가 사줬으면 좋은데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겁이 나니까 막 떨어지는 물량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물량을 또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은 내동매매를 안 하게 되는데 아무런 기준점 없이 막 하게 되면 9.73 시가총액이 12조 8천 639억 원까지 올라왔고요. 거래량 부분은 1800 062 897주 거래대금은 일단 4382억 원. 지금 10시 25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있겠죠? 1위입니다.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몇일까요? 프로그램도 1일 것 같은데? 1위. 끝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예. 그리고, 고점이 2만, 5천 원. 우리는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는 뭐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죠. 그럼 비중은 이제 다 채워놓은 상태라 더 확대할 수는 없고. 차익 실현 추후 설정하고, 고점이 25,000원인데,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10%까지. 상승 편입.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 저가의 기준에 24,400원. 중간에 한번 휘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밀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편입 기준 설정하면 되겠고요. 1분봉 기준에 이제 50만 주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렇게. 뭐 손절 기준 의미 없고.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전략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25,000원 물량을 아왜안 뚫어줘요? 누군가 뭐 사야지. 근데 뭐 여러분들 또 우리 차익 실현하라고 막 들어 올려주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 저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120만 주, 130만 주 들어왔는데 이들 이외에 차익 실현할 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데 한번 차분히 우리가 들여다보자. 응?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지더라도 손바뀜이었는지 일단은 프로그램이 외국인들 쪽 위주로 많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22,000원대 그다음 23,000원 수준에서 이제 대부분 편입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올려주세요. 없으시면은 없다라고 올려주시든가. 그래서 일단은 그 두산중공업 쪽에 수급 범위를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있어야 추가적인 매수를 잡아들일지 그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두산중공업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이제 그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또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9시 마감인데 좀 아직 안 고쳐놨는데 요거 16시까지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시장 긍정적일 때 수익 같이 잡아내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예. 네.